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2월 3일 날, 제가 옥천에 있는 이원 묘목 시장에 가가지고, 묘목을 몇 줄을 구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심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아무래도 제가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구경하러 가는 건 괜찮은데, 묘목을 구입할 거라면, 확실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원 묘목 시장보다가 한 30% 정도 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가격이 만만찮은데 정말로 대단하죠. 그냥 전화번호로 114에 물어가지고, 뭐, 의성군 같으면 의성군 산림조합 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이 나무시장 언제 개장하느냐 물어보고, 주소 어딘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나 그만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산림조합, 이렇게 해서 클릭을 딱 하고, 산림조합 여기 있죠?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요렇게 산림조합이 나는데, 요 맨 위에 보면 로그인 옆에 보면은, 산림경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은, 요렇게 뜨는데, 여기 보면, 산림조합, 나무 전시 판매장 개장 보이죠? 요거를 가서 딱 눌렀습니다. 딱 누르면은, 요 보이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 있죠? 우리는 경북이니까 경북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죠? 여기서 기간명 쫙 있고, 운영기간 쫙 있는데, 포항시 산림조합에서는 1년 연중, 나무시장을 개장하고, 나머지는 대구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에 있는데 이거는 3월 3일 개장해가 4월 5일 날 끝나고 다른 데도 3월 8일 날 뭐 3월 2일 날 2월 19일 날 다 개장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판매장 주소 있고 전화번호 있고 여기가 사시게 되면은 이원 묘목시장에 가 사는 것보다가 옥천 이원 묘목시장에 사는 것보다가 약 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요번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가니까 별로 비싸다는 느낌을 못 들었는데 올해는 가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림묘목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이 그 만만찮더라고요. 한 개에 라핀스 같은 경우 요 라핀스하고 스위트하트 같은 경우는 요 체리입니다. 체리인데 상당히 만나는 거고요. 그런데 작아요. 정말로 작은데 전목인데 한 개에 2만원씩 그래가지고 4주에 8만원, 8만원, 16만원을 줬고요. 대봉단감은 나무가 좀 컸지만 요거는 한 주에 만원씩, 그래서 4만원, 4주. 그리고 태추단감은 정말 작은 겁니다. 그냥 그 작년에 저거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12,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4개 48,000원. 요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옥천 묘목시장에 가니까 그 작년에는 그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군에서 10% 이원 묘목시장 자체에서 10%가 20%를 할인돼가지고 5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제가 샀는데 실제로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림묘목 동원하고 충북농원하고 이런 데가 물어보니까 그걸 안 받는데요. 참 어이가 없었어.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 묘목시장을 키울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자기들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 같아갖고 군에서 10%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안 한다 그런 거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의 한 시간 반을 달려갔는데 그거 달려가면 여기보다 조금 싼 맛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격이 비싸면 왜 거기 가서 사겠습니까? 여기 가까이 사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팁을 드리잖아요. 요거는 각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묘목시장에서 사는 게 가장 싸다는 거.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목 나무를 심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산림조합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 두 번째 산림정보 있죠? 요 산림정보를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쫙 뜹니다. 요즘 밑에서 나무자료실 보이죠? 여기 묘목 고르기하고 나무 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묘목 고르는 방법.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 고르는데 이 지역별로 나무 심는 기간이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2, 3월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나무 심는 기간으로 하여 난대지역, 그림 남부지역은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리고 전남 경남 같은 요런 남부지역은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리고 중부지역 남한의 중부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중부지역은 경기 강원이지만 여기서는 중부지역이라 하면 전북 경북 충청도 요거는 3월 10일부터 4월 20일 북부지역이라 하면 막 함경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경기도 강원도 여기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나무 심기 적합한 기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수종을 선택할 때는요 먼저 각 가정, 가정의 정원에 심는 나무로는 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유실수, 그러니까 대추나 감이나 모가나 살구나 자두나무, 앵두나무 등의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하고 단풍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 자기나무, 배롱나무, 주목, 둥근소나무, 황금측백, 회양목, 사철나무 등 잎을 보는 관상수 그리고 장미, 철쭉, 라일락, 매화, 목련, 영산홍 등의 꽃나무류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이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 화단에 심는 것은 큰 거를 심지만 여기는 각 가정에 심으면 너무 크게 자라지 않는 것 그리고 사후 관리가 어려운 나무는 피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철쭉이나 매화나 자산홍이나 영산홍이나 동백 등 자그마한 나무 꽃나무들을 선택해 가지고 화분에 심어 가지고 베란다에 내놓거나 또는 꽃사과 소사나무 서나무 노각나무 단풍나무 해송 진백 등 분재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외곽에 그쪽에 뭐 녹지대나 이런 데는 녹음수 위주로 큰 나무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나 학교의 경우에는 가급적 향토 수종, 장수 오래 사는 향토 수종, 우리 같으면 소나무나 참나무나 뭐 자기나무나 뭐 향토 수종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정하되 경감미를 감안해가지고 꽃나무 그리고 열매 관상수 등을 섞어가지고 적당히 심게 되면은 나중에 보존해도 좋고요. 그리고 학조에서는 다양한 꽃나무나 유실수, 열매 관상수 그리고 특용수, 녹음수 등 다양한 걸 심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그 정서 함양 및 자연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 마을권,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유실수나 속성수, 특용수 등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정감 넘치는 마을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농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보면 옛날에 보면 감나무도 심어놔놓고요. 그리고 이 수양버들은 항상 기쁜 소식, 무슨 소식을 의미하잖아요. 마을 앞에 쭉 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보면 수양버들 밑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묘목 고르는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묘목 고르기 할 때는 묘목은 잔뿌리가 많고요. 가지가 사방으로 골고루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눈이 크고 튼실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고 묘목에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나무의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굵으면서 꽃봉오리 수가 적게 달린 것이 병충해에 강하고 꽃도 잘 핍니다. 밤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는 품종 계통이 확실한 품종 계통.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한 뭐 태추 단감이나 대봉감 그리고 스위트하트 체리 그리고 라핀스 체리 이런 품종 계통이 확실한 게 좋죠. 그리고 상록수 경우는 지푸른 것이 영양 상태가 좋다. 그리고 잎이 푸른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노릇끼리 한 것보다는 지푸리고 그리고 너무 막 크지 우짜라지 않는 거. 수피가 매끈한 게 좋아요. 느들느들한 것보다. 그리고 가지에 흠집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병충해를 입지 않은 나무들이죠. 전목묘금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 보면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흔들어 봐가지고 단단하게 고정되는지 확인하고 사오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냥 사가지고 심으려고 하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나무의 경우에는 바르기 양호하고 나무 형태가 아름다우며 병충해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원 묘목시장 옥천 묘목시장에 가지고 나무 사는 거 그리고 나무 사는 팁 꿀팁 그러니까 산림청을 이용하라
여기 대한 이야기하고 나무를 묘목을 고르는 방법 여기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나무 심는 묘목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